거의 제저 저기 회복약이 동영상을 거의 다 보셨으리라 믿고 그냥 오늘은 후편으로 들어갈게요. 만약에 안 보신 분 있으면 그 전에 나와 있는 회복약이 한번 보시면 또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보신 분은 그 회복약이 보시고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제가 그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제가 아팠던 그 진단 받았던 그거는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그 여기서 그 회복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제도 어떤 분이 가장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왔을 때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살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그 영혼이나 점검해 보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살겠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박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꽉 붙들고 갔어요. 근데 저의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현대 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육종암에 거의 다 퍼져가지고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살겠네 하는 걸 갖고 집에를 갔는데 그거를 붙잡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본 결과에 뭐냐면 많이들 흔들리더라고요. 거의 흔들려요. 근데 회복되신 분들은 보면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아,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 가서 처음에 여기서 박사님 강의 듣고 희망이 딱 보이니까 첫째, 먹을 수 있고 먹다 보니까 이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가서 저는 솔직히 암은 걱정도 하나도 안 됐어요. 암이 비록 이렇게 퍼졌다 할지라도 이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미 확정됐다. 이걸로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제 내일 죽어도 나는 하늘에 갈 건데 하면서 암을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이제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이 즐거우니까 먹고 또 아침에 가서 변기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를 쳐다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요. 앞에 밥을 갖다 놓고 먹고 이렇게 나면 그게 소화가 되고 이게 다 막혀서 안 넘어갔던 내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아서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 박사님 강의를 그런데 이 우리는 조건적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조건적으로 교육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머릿속에 확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보니까 두려움이 하나님이 딱 떠올라서 제가 성경을 딱 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 강의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뇌까지 좀, 다 적이 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때는 거의 기억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꿈결처럼 그때 일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조건적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듣도 지도 못한 이 육종암에다가 살 길이 생겨났으니 생명줄 그거 딱 잡고서 박사님 강의를만 들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저 방문 온다고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도로 조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귀닫았어요. 귀닫고 박사님 강의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듣고 내 이 생각 속에 조건적인 하나님을 다 몰아내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갖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딱 심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 성경도 열리고 두려움이 딱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반면, 이 통증은 점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만큼 통증도 사라지고 아니 두려움이 저기 사라지는 만큼 그러면서 나는 기쁨이 점점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생각을, 저는 늘 이렇게 자기 전에라든지 지금도 성경을 보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기 전에도 이렇게 어린 양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퍼뜩퍼뜩 떠올라요. 지구본 다 보셨죠? 약간 이렇게 기울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중심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약간 기운 거에. 그리고 그 지구본이 딱 떠오르면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이분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흔들리느냐면 누가 이 말 하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왜 옛날 분들은 그 세탁기 나오기 전에 그 탈수기 있었죠. 탈수기에다가 탈수하려고 이렇게 세탁물을 넣어놓고 보면 이게 그게 안 맞으면, 균형이 안 맞으면 덜덜덜덜덜 이러지요. 드르르르 안 돌아가고. 그런 것처럼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보면, 이게 소리 없이 잘 돌아가면서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중심이 흩어진 사람은 덜덜덜덜 해요. 그냥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매 강의가 뭐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근데 이 뜻이 확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도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이 지구를 갖다 중심을 딱 잡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중심이 안 잡혀서 지구가 예를 들어 덜덜덜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나고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매 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 먹는 것도 감사하고 막 하여튼 매 순간이 감사하다 보니까 참 암 걸리기 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새 생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짜증스러웠고 참 미움이 있었고 이런 것도 지금은 다 그게 정말 너무 평안함 속에서 이렇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보고 이렇게 모여서라도 무슨 얘기할 때 박사님 강의, 내가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어보세요 하니까 많이 들었대요. 많이 들었는데도 거기서 중심을 못 잡고 덜덜덜덜덜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중심을 딱 잡으시라고. 회복되신 분들 회복 이야기 쭉 듣고 박사님 강의 쭉 들어보시면은 딱 이분들은 중심이 있어요. 중심을 못 잡으면 헤매게 돼 있고 헤매다 보면은 유전자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켜져야만 암세포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다 듣지 못한 분한테 제가 또 하도 강의 이게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자꾸 이제 기도를 해요. 누가 이렇게 저기 저 상담을 전화로 오면 아버지 이분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나중에 요약을 했어요. 자, 우리 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호랑이가 이기죠. 근데 호랑이는 암이고 개는 우리 면역세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호랑이를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호랑이한테 이 개가 호랑이한테 이길까요? 어저께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상담을 가장 빨리 하기 쉽게 제가 그랬어요. 호랑이는 굶기고 개는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는 굶기고 우리의 면역세포에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가 점점 굶어가지고 힘이 없으면 어딘가 팍 숨어 있겠죠. 그리고 개는 점점 잘 먹이면 활발해져가지고 호랑이를 잡겠잖아요. 그쵸? 그게 이 암과 우리 유전자와 암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헤매면서 호랑이한테 좋은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개는 자꾸 굶기고 불안에 떨게 하고. 이 원리를 좀 깨달으시면 박사님 말씀대로 나는 나만 그거 그 강의 들은 줄 알았더니 학근 씨 요번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학근 씨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암은 감기보다 더 낫기 쉽다. 이 원리만 깨달으면은 정말 감기보다 더 쉽게 낫는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박사님이 뭐라 그래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암이란 호랑이한테 붙들렸어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연속극들을 너무 많이 보셨어? 연속극을 보면은요, 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려면 암 걸린 거예요. 그거에 다 세뇌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암 하면 사망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뉴스타트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는 정말 이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런 새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들을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 오신 것만 해도 큰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기왕이면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들 헤매요. 그런데 대화를 딱 해보면 이분 중심이 딱 잡혔네 하는 분은 확실히 회복돼요. 저도 그러니까 박사님은 오죽 가시게 표정만 봐도 아시더라고요. 박사님은 그러니까 확신을 잡으세요. 그래 이제 성경을 그동안은 이 기존의 그 조건적인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어느 부분에 가서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은혜스럽고 그래도 어느 부분에 가서는 무섭고 그러는데 그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입력이 되고 나니까 성경이 확 열렸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한달 전에 요한계시록을 탁 덮으면서 너무 좋아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또 이걸 전체적인 걸 꿰뚫지 못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거 다 읽으셨죠? 그거 제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푸는 분을 못 봤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성경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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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라 그랬죠? 그거는 다 아시죠? 성경을 66권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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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음에 이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저기 사도 바울 편지서에다가 요한 베드로 전서 후서 막 유다서 막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에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하소연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말 했다 저말 했다 엄포도 놨다. 그 자식한테 엄포 놓는다 그래서 걔 잘못되라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이 애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은 잘 될까 싶어서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수다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제일 잔소리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잔소리예요. 왜냐면 우리 사랑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듣고 못 깨달을까? 또이 사람 붙잡고 얘기한 거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한 거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이상구 박사님이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그러면서 그 성경을 탁 닫으면서, 알파 오메가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는데 이거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첫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고 맞춰 놓으신 거더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가서를 읽으면은요, 너무 느끼했어요, 사실 전에. 깨닫기 전에는. 느끼해서, 아, 뭐 이런 게 있어. 이랬는데, 아가서에, 거기에 그
그 찾아보세요. 내가 장수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노라. 하는데 그걸 제가 새벽에 읽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그날 아침에 또 막, 야,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해서 병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 병이 났대요. 그걸 읽고는 더 이상 이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꺽꺽 울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아파하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헤매세요? 박사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생명파 잡으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박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끝에는 다 그거예요. 제가 이런 병이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 CFS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면서, 야, 내가 이렇게 나서서 그래도 뉴스타트 센터에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온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러면서, 야, 내가 너네 집에서 처음에 여기 사타구니에 머들머들 생길 때, 그때 병원 갔더라면 이렇게 다 퍼지진 않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CT 찍은 거다 봤거든요. 같이, 응? 생각해. 우리 아들도 기가 막혔던 거지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우리 애는 뭐 뉴스타트 들어가면 껍뻑 가는 거예요. 여기 간다 가면 열일 제껴놓고 그냥 실어다 주고 잘 다녀오시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래 내가, 야, 그때 갔더라면 그렇게 다 퍼지진 않았을 건데,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가는 줄 아세요? 엄마, 그때 병원 갔더라면 요것만 떼내고 방사선 조금 하고 하자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 그러다가 항암 맞고 우리 아들이 이제 방사님 강의를 하더만 더잘 알아요. 그래갖고 엄마 그러면 벌써 엄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다 퍼져서 손못 뗀다 가니까 거기 가서 엄마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어제 아침에 차 운전해다 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그래도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절대 다른 데 기웃대지 마시고 중심 딱 잡으세요. 중심 딱 잡고 이 길로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나는 이 뉴스타트 센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저는 이 속초를 향해서 기도해. 저는 미세먼지도 매일 속초를 확인해요. 날씨 확인하고. 그러면서, 박사님은 물론이고, 본부장님,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식당에 계시는 분, 또 여기 그 중간에 이 보석 같은 두경성님, 이완아 씨. 너무 진짜, 나는 이분들이 너무 보석이에요, 다. 이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노벨상감이에요. 그쵸? 어느 병원에서 암 환자 이렇게 낚었다고 했으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막, 플래카드 걸어놓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났는데도 세상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게 왜요? 이 잡신과 정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박사님 정말 120세까지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제 욕심은 뭔줄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암 환자는 늘어나는데, 이거 누가 감당해요? 어디 가서 이 얘기 듣고, 어디 가서 이런 치료를 받아요? 아프지도 않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의사이신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박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박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래 살게 해드리려면 이 뉴스타트 해서 건강해졌다는 거를 박사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걸로 보답하지 마시고, 저 역시 와서 이만큼 봉사하다 보니까 누가 뉴스타트로 건강해졌다는 게 제일 반가워요. 그분들 보면 너무 좋고 이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 사랑 생각하고 아기로 돌아가셔서 지금 하늘 아버지는 우리 쳐다보면서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아버지는 더 아파하신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 다 맡기세요. 아니, 근데 본부장님, 이걸 나 전에도 한번 내가 회복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걸 부르셨거든요. 그날도 내가 얼마나 울고 올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도 또 이걸 하시는 거야. 뭐, 본부장님이 그 뭔가를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자꾸 부르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정말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되시고 여기서 이렇게 여가 천장이 조금 얕으지만 내려오는 생명줄을 딱 잡으시고 회복되셔서 다음에 회복 이야기 주인공 바톤 꼭 받으셔야 돼요. 그 회복 이야기에 제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서 항상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소순철 씨 거하고 신미정 씨께 올라와서 아 됐다 잘 됐다 하고 아 신미정 씨는 그분은 그때 딱 왔을 때제 뒤에서 회복약 하고 내려가서 저 가서 얘기 몇번 나눠보니까 확신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 6개월 만에 와서 회복약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확신만 있으면 이거는 정말 100%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근 씨가 탁 올라오고 하여튼 여러분들, 제 위에 많이 쌓이는 후배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